아, 야, 무서워! 아니, 공포게임 아니라며, 아니, 씨.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포토크래프스라는 게임입니다. 뭐 사진으로 추억을 찍어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약간 힐링 게임, 슬프고도 힐링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스팀에서 판매 중이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글 정발이래요. 놀라워라. 새 게임. 포토그래프는 5가지의 짤막한 퍼즐 게임으로 구성된 게임입니다. 한 퍼즐당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다 합쳐서 2시간 30분이 걸리겠네요. 이럴수가. 짧은 게임인 줄 알고 한 거였는데. 연금술사. 어, 뭐요? 이게 드래그를 해서 맞추면 되나 봅니다. 정말 쉽군요. I make my living as an alchemist. Making cures for folk. 풀 더빙이 돼 있네. 약을 만든대요, 할아버지가. It's a fulfilling life. 아이도 엄청 좋아하네요. 딸은 아닌 것 같고 손녀인가? 뭐야 이게? 아. 근데 알케미스트라며? 그러면은 화학자 아니야? 화학자? 연금술사라기보다 이게 뭐지? 클레오와 티기. 오, 확대를 할 수 있군요. 사진을 찍는군요.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 건가 봅니다. 이게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요. 이 특징을 잘 생각해서 퍼즐을 진행해 나갑시다. That's our family. Never could stand crowd, so we moved out here. It's peaceful. 나도 이런 데서 집 지어가지고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약 만든 건 어디다 팔아요, 그러면? 돈은 벌어야죠, 할아버지. 행복한 손님. 아, 이게 행복한 거야? 어, 잘 몰랐어, 미안해. 숯. 크으, 너무 똑똑해. 나란 존재. We had a lot of free time, and we made the most of it. 풀 더빙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편하군요. 포션? 오. 포션. 왜 갑자기 저걸 찍는 거죠? 이 문은 뭔가요? 아, 역방향으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오케이, 오케이. We were gathering herbs in the woods. (웃음) 4층 집에서 사세요? 대박. 허브 가든. 이거 아니야? 이거야? 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 보이네.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가죠? 오. 됐어. 이걸 드래그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죠? 아주 이지. Heart stop. 왜? Once you were infected, nothing for days, weeks.
But the Red Death always comes. 허브를 채집하러 가다가 이 중독이 됐어? There is no cure. 독초예요? 잉? 갑자기? 어머,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연구실. 아니, 오반데? 오, 야, 얘 얼굴 빨개! 된 거야? No cure yet. 아직은 말이다. 이제 할아버지가 해독제를 만들 건가 봐요. 아, 이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구나. 가게 문도 닫았어. 딸은 아. 얼굴이 빨개. 덩굴 식물. 이거? 뭐요, 임마? 아, 아이씨. 아, 아까 봤잖아. 근데 덩굴 식물이어가지고 위쪽을 봐야 됐었어, 위쪽. 이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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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지네,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자! Many days and nights I was shuttered away. I told her nothing. She did not need that burden. 애가 잘 버티고 있어야 될 텐데. 회복약을 만들 때까지. 1층은 완전 문을 닫아가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상황이네요. 별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나오네. 맞자. I made a discovery. 회복약 만드신 거예요, 할아버지? 맹독성 식물. 이거 닿으면 죽는 건가? 아, 맹독성 식물을 뽑아서.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비명 소리 뭐야? 아, 딸이 닿으면 안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닿아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딸 위주로 움직이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요. 할아버지를 먼저 꽂으려고 하면 안 되고, 딸을 무조건 먼저 움직이게끔, 그니까, 여기에 꽂게끔 하면은 쉬워집니다. 되게 퍼즐을 잘 짰어요. 아, 공포 아니에요. 아니, 왜 고양이한테 테스트를 해? 아, 해독제를 테스트 한 거야? 아니, 근데 중독시킨 것도 일부러 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 책 선반. 같이 중독된 거일 수도 있다고? 따라, 내가 다 치워놨단다. Successful. 다행이야, 다행이야. 가게를 다시 열었군요. 역시 연금술은 위대해. 할아버지가 짱이야. 저녁 요리.
저 진흙탕은 뭐죠? 아, 저기 중간에 멈추네요. 잠시나마 잠시나마 성공했다고? 다시 아파! 어머! 재발병했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던 게임. 아니 근데 이거 찾는 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여깄네. 어? 이게 쉬워요? 난 안 보이는데. 왜 모르겠지? 야, 니들 다 쉽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들이 지금 본인이 안 푼다고 막말하네? 왜 돌리냐고요? 잘못했으니까? 여기에서 뭐 그럼 맞출 수가 있어? 어떻게 맞추는데?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통과 안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멍청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하니까요. 물음표? 기다려봐. 아니야, 답을 알려주지 마.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아유, 복잡하네. 애먹을만 했다. The cure fixed the body, but it took the mind. 정신을 앗아갔대요. 딸이 침 흘리고 있어. 맛이 갔어, 애가. 아, 어떡해. 행복한 기억. 이거구나. 여기 안에 들어가면 끝장이네. 밖으로 못 나오네요. 어? 쟤 맛이 갔어. 내가 분명히 아래로 내렸는데 얘 위로 올라가요. 미쳤다 진짜. 얼마나 슬플까 할아버지는. 뭐야, 이대로 끝이야? In the end, it was too much for her. 어? 지금 가위를 자기 쪽으로 향한 것 같은데요?
she died alone. Scared, confused. 헐. I never should have given her the cure. 아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I should have let her die.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할아버지 잘못이 없어요. 뭐야 이거 공포 아니라며. 공포인데? 엔딩이? 다섯 명의 혼이 나의 도움을 요청했다. 어? 이게 신인가 봐요. 일단 할아버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운동선수로 넘어가 봅시다. 뭐, 뭔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얘한테 다 해야 돼? 6.8은 뭐야? I started diving when I was really young. By 17, I was accepted onto the GBU team. 수영을 잘하는 아이였군요. 제인. 레벨업? 그녀의 이름은 제인. 완벽? 7.1. 점수인가 봐, 저게. 다이빙 점수? I remember this one. It was my personal best. 7.1. 그런 거 같은데? 이번 건 꽤 쉬워 보인다고요? 그것도 초반에 그랬어. 후반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 톱 스코어. 얘 뭐야? 레벨업. 어, 애들이 뭔가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 I guess I was even a minor celebrity for some. 뭔가 비교가 된다는 게 좀 느낌이 안 좋은데. Long way down. 뭔 뜻인데 그게? 이거예요? 오. 벌써부터 하기가 싫어지고 있어? 레벨업. 그래도 이게 경로가 다 보이니까 나쁘지 않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Then we started to slip down the scoreboard. 내 팀의 점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대. All of a sudden, we weren't even making the podium. 그래도 같은 팀원한테 질투를 받지는 않고 다른 팀한테 밀리기 시작했군요.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는 어디있죠? 여기 있군요. 아, 스파게티 맛있겠다. 스파게티 먹고 싶다. 공이 되게 매끄럽게 쟨 왜 계속 레벨업해? 아니 애초에 레벨업이 뭔데?
부인? 부인? But Claire and Cynthia managed to pull it back. 클레어와 신티아는 나와 다르게 높은 점수를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애가 이제 열등감에 휩싸이는 내용인가 봐. 8.5점. Amazing.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내가 꼴찌가 됐네. 빨간 셔츠. 어느새부턴가 얘가 레벨업을 안 하기 시작했네. 이거 봐, 이거 봐. 다른 애들은 다 레벨업 하는데 나만. 어디가? 아, 근데 다이빙 계속 연습하면 진짜 엄청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좀 걱정되네.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넘버원. 그거 몸에 부담 엄청 가잖아. 와, 혼자서 하네, 혼자서. 화면 밖으로 넘어가지는구나. 아니, 너무 어렵게 해놨잖아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잠시만요. 뭐? 엥? 오. 이게 되네. When the day arrived, I was ready. 잘 될 거라 믿었어. 근데 이야. 선수들 봐. 샴푸. 샴푸. 아, 근데 이게 피사체를 찍는 그 과정이 너무 개뜬금없어. 샴푸를 왜 찍냐고. 8점이 어마어마하구만. 근데 애들 다 8.3, 8.4, 8.5, 8.6 막 이런거 아니죠? 좋아하고 있네요.
펌핑 스테이션. 펌핑 스테이션 그게 이건가? 펌핑 스테이션이 뭐야? 펌프실. 에헤. 뭐지? 아 이게 레벨업 할수록 발사하는 그 세기가 달라지는구나. 나 지금 알았다 야. 아니 저기요?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모서리로 맞게 해서 떨어지기. 그러네. 8.8. 어, 그렇지. 뚱, 빵, 삥. 9.0. 와, 내가 예상했던 게 정확하게 맞았어. 아니, 근데 팀원이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내 점수는 우리 팀 평균 점수를 낮췄대. 아니, 너도 충분히 잘했잖아. 예선 경기에서 탈락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다 잘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이구나. 두 명만 살아남았네요. 은밀한 활동. 요거요? 뭐가 은밀한데? 둘이 욕하나? 설마? 설마 욕하겠어? 애들도 다 착해 보이드만. 잠시만요. 야, 이거 약물 투여예요? I hadn't got worse. Everybody else had gotten better. 나를 빼면 모든 애들이 나보다 더욱 더 잘하게 돼버렸던 것이다. Much better. 헐, 미쳤. 그래서 은밀한 활동이라고 한 거군. 세상. 도핑이라니. 세상에. 반전이다, 진짜. 슬슬 화가 나는걸? 그냥 이걸 한 번에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야, 물음표 쓰자. 이거야? 일단 이거, 이거 고정이 맞고. 아,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장난하나. I was letting down my team. My country. My fans. 아, 근데 우리 팀이어서 막 고발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있는 거야? 차가운 음료. 차가운 음료가 어딨어? 여기 있네.
이건 뭐야? 뭐지? 방금 위쪽에 뭐예요? 나는 저기 약물에 손을 안 댔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약에 손을 뻗었다? 헐! 패디 사진도 찢었어. 나도 왔어. 아니, 그렇게 해서 얻는 그 승리가, 1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닌데. 저게 이제 약물이라는 뜻이죠? 저 탄산같이 생긴 게. 약간 휘어서 가네. 엄청 쉽게. 9.6. 이게 약물을 통과하니까 굉장히 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어, 이거 봐. 위로 휘잖아. 헐. 뭐야야 무서워. 어리석은 것들. GBU 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9.6. 아, 미안. 야, 도핑도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다야. 어, 됐다. 아, 야, 무서워! 아니, 공포게임 아니라며! 아니, 씨!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10.0? 만점을 받았는데? Perfect 10. Everybody wanted to speak to me. I inspired a generation of young girls to die. 야, 얘 우리 팀이지. 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도핑은 지들이 먼저 했으면서 이제 얘가 잘 되니까 아, 확실히 얘는 재능이 있었어. 정말 노력만으로 8.1까지 끌어올렸었다가 도핑 하는 애들 때문에 벽을 느껴서 도핑을 했으니까 이제 천재가 더 도핑을 받았으니까 맛이 가지. 얘는 또 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얘 인생은 몰락하고 얘도 망하겠지. 그냥 다 망하는 길로. 과연 말로가 어떻게 될지. 10점 만점에 10점. 이 빨간색은 뭐죠?
아. 아, 이게 아, 오케이. 약간 금단 증상 표현한 거 맞는 거 같은데. 더 이상 레벨업을 하진 않는군요. 헐, 얘네가 찍기 시작했어. 버핑하는 거. 진짜 얘네도 개새끼다. 너도 잘못된 길을 걷긴 했는데, 너도 물론 잘못했지만 얘네 진짜 쓰레기네요. 뭐 그럼 지들은 무사할 줄 알았나 보지? 미니 제이? 그렇겠지. Without it, we came last overall. The team lost everything. 뭐야, 인터뷰하는 거야? 아, 얘네는 뭐 그러면 고발 안 해? 내가 지금 조종 안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없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냥 조종하고 하는 거구나. I was kicked off the team.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야, 다른 애들은 I tried. I couldn't get a job. The whole country hated me. 그렇겠지. 얘도 또 이 짓 하고 있네?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네? 수조가 알아서 움직이는데요? That's how I got here. I just didn't want to let anyone down. 근데 실망시켰잖아. 바보야? I should never have taken the drugs. 당연하지. 아니 근데 친구들 제발 친구들도 복수하게 해주세요. I should never have cheated. 아니 나도 잘못하긴 했는데 친구들도 복수하자 우리. I should have just quit. 이대로 그냥 쭈구리가 댕겨? 다섯 명의 혼이 나의 도움을 요청했다. 다섯 개의 다른 풍경. 얘는 또 어떤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와, 이번에는 교도소네. 대단하구만. 이거 힐링 게임이라고 한 사람 나와. 뭐야 이거? 오잉. 오잉. When I was 16, I took the name Atami. 남자네요, 남자. It means I do not use violence. 원주민. 원주민 맞아? 어, 원주민 맞네. 아니 근데 교도소장이라며? 왜? 아 이거 돌길에다가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아닌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해했어. 지역 농산물. 왜 다 작물을 먹으면서 수염이 자라? 착한 부족이었네요. 하지만 꼭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축구공이야? 새로운 인생이 왜 저 장면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 원래 농작물을 먹으면 표정이 변해야 되는데 얘는 표정이 안 변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줘. 단단한 벽돌집, 레슨. 어? 지들끼리만 처먹고. 헐, 고기 세 개 달린 거 봐.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Times became difficult. 마지막 과일. 이해가 안 되네. 이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하는군요. 와, 음식을 나눠받으려고 하자 우리를 내쫓았대.
오던 기술. 아니 같이 교육해주고 도와서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Trading was unsuccessful. We had already taught them all of our techniques. Ah, 너무해. 은혜도 모르고 창고. 싸웠어? 전쟁 났어? Diplomacy had failed, and people were hungry. Leader Mullane led a raid on their farm, and we ate once again. 얘네 또 옳다코나 하고 전쟁 일으킬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거 꼭 설치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네, 총 나왔네. Violence only creates more violence. Next time, they were ready. 물. 뭐야 이거? 아,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바꿀 수 있군요. 물이 자라지 않아. They imprisoned my friends and fed them nothing. 헐. Until they realized they could make them work for the scraps they needed to survive. 하, 여기를 감옥으로 만들었구나. 진짜 진짜 교도소네. 풍력. 뭐 어떻게 세워야 돼 이거? 방향을 바꿀 수 있네요. 와, 이제 난이도 너무 오르는데. 아니, 개쓰레기 같은 게. 스토리는 겁나 암울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와! 작물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남 주고 있어. I swore
against violence. But there was no more food, and Amiane was suffering. Regretfully, I decided I too must go on a raid. 아, 어떡해. 이러다 사람 한 명 죽겠다. 아, 제발. 뭐야? But when I arrived, instead they offered food, shelter. 엥? And a job.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잘해줘? 죄인들. 아, 간신배를 만들기 위해서. 야, 너네 부족을 포기하고 우리 밑에서 일해라. 이런 건가? 교도소장이구나. But I knew I could be kinder to them. 내 친구들을 잘 대해줄 거라 생각했다. 내가 감시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거라고. Reduce their pain. So I agreed. 근데 애들 생각은 아니었겠지. 이 배신자 새끼 이랬겠지. 친구들이. Why 농작물은 왜 자라는 곳이 있고 안 자라는 곳이? 아, 애들이 있는 곳은 안 자라는 거구나. I knew they would. 증오 받을 걸 알고 이 일을 택한 거야? But I didn't care. With my steady hand, things did get better. 약간 미국이 땅 넓혔을 때랑 비슷한 스토리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되게 씁쓸하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된 거 같아요 이제. 아, 어려워 씨. 어? 왜 두 명은 잘 먹고 두 명은 못 먹어? The captives had their meager rations halved.
헐. 촛불? 이게 촛불이었어. 나 칼인 줄 알았어. 와우, 나 이제 슬슬 빡쳐요. 와, 진짜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되네, 또 이게. 신기하네. 어, 얘 죽겠다. 식량을 약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So hungry. I pretended not to notice. 근데 걸렸겠지. 이게 안 걸렸으면은 이 게임이 아니죠. 편의 시설. 얘도 일하기 시작했어? 얘 아파요. 어떻게 The punishment was brutal. Then they called for me. 설마 나보고 벌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They said I had to prove my loyalty. 헐. 죽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어? 얘 돌았네? 어? 헐. 으아, 뒤에서 총 맞았어. 초소에 있던 애가. 아, 그리고 얘도 죽었어. I should never have let it go so far. 아, 그래도 한편으론 되게 안심이 된 게, 물론 다 죽어버렸지만, 진짜, 동료를 쏘지 않아서 그게 참 다행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딱 그거 하나로, 어? 헐. 헐. I should have killed them all when I had the chance. 아니, 와, 나 이 게임 더 못하겠는데? 아, 멘탈이 나갈 것 같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기자. 또 뭐야? 칠해주면 되는 거야?
I guess my story starts way before I even existed. My grandfather packed up everything he owned and moved here to start his paper.얘가 어떻게 아빠야? 아, 나 태어나기 전에 아빠인가? 얘가 아빠고 얘가 할아버지가 왔네. It's weird seeing him like this.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풍경을 보고 있는 거지 얘는? 타임머신 타고 왔니? Say. 구독자들? 장작? 죄송. Good stuff. Uplifting stuff. 새 바퀴. 선이 겹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애도 돌보고 회사도 키우고. 은퇴하신다, 할아버지. 낚시하러 가시네. 만장일치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사라져갔다. 어? 왜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20 years later, the business passed to me. I wasn't going to let them down. 아버지가 엄청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불쌍해라. 프린터기. 나이스. We were never trying to take over the world. But slowly and surely our readership increased. 꼭 내 유튜브를 보는 것 같군.
해. 이게 뭘까요? 어? 아, 이게 만나면 안 되네. 아, 지워지는구나. 근데 겹치면 안 되지 않아? 안 되네.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돼. 한 칸이 모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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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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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어려워. But then, readership stopped growing. 와, 나 구독자 수 16만인가 17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Then it started going down.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던 암흑기였어. We were losing money. 근데 적자까지는 아니었긴 한데. 굉장히 몰입이 되네요. 내 이야기 같고 막 열기고. 와, 되게 하기 싫어지게 생긴 맵이다. 나이스. It was like we went from 50 years of success to losing money overnight. 와, 어떻게 그래? 야, 다른 신문은 다 나갔고 우리 것만 멀쩡히 다 꽉 차 있어. For the good of the company, I had to let two employees go. 헐. 엔 왜 이 가게 앞에서 장사해요? 자, 지우개가 빨리 돌아오기 전에. 아! 됐어. Firing them gave me some breathing room. I hustled and cut corners wherever I could. 아, 진짜 간당간당하다. Cheaper paper, cheaper ink, cutting back on office perks. 난 진짜 미래가 뚜렷하지 않는 이상 직원 자르는 순간부터 이미 거기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급급하게만 살 거 아니야. We stayed afloat. 이거 막 값싼 종이와 잉크 막 이런 걸로 한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더 이걸 보겠냐고. 퀄이 떨어졌는데. 내가 우리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딱 자르는 순간 다른 분들도 다 탈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 망한 거거든요, 그때. 타투 뭐야? 이거? 무슨 타투? 타투 문신 아니야? 아, 이거. 아, 근데 말을 잘못했어. 난
나는 좀 주춤하긴 하더라도 망하진 않을 거거든. 그런 걱정 하덜덜 말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망했다고 하는데. 오잉? 아, 저게 닿으면은 행동을 멈추는구나. 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 개빡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어? 이 게임이 말이야, 이 사람을 그냥 아주. 아,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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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 이렇게 아니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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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od. Less readers, less money. 망했군. 이제 빨리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일 아닐까? There was no getting away from that. 그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I had to fire Jones. He'd been at the paper since before I was born. 헐. I'm just glad he understood the reasons.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회사 자르고 급급하게 한다고 그게 되냐고. 이게 진짜 미련한 거야. 파산이 아니고 파손? 부서졌다고? 뭐야 이게? 어우, 체크포인트? 아, 똑똑해. 지금 구독하면 방해가 될 것 같냐고요? 아니 무슨 소리니까 지금 당장 빨리 구독하세요. 구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신문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고? 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신문 회사 빼고 나머지는 다 호황기라고? just weren't reading the things we were writing about. 그러네. 뭔가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다는 거잖아. Happiness didn't sell. 아, 행복함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쓰려고 했구나. 이 기사가 기자가 아, 근데 그게 진짜 사실만 딱딱딱 보도를 하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멈추게 하고 체크. 에이. 어, 뭐야 저거. 다시 못 가네. 안 돼! 체크포인트 안 하고 갈 수 있냐고? 못 가. 가. 아, 못 가. 아, 왜 못 가?
아, 개빡친 진짜. 아, 그래서 이 다음이 뭐냐고! 아, 왜 처음 것만 알려줘! 이 다음을 모르겠다고! 이게 뭐야? 넘김 표시가 있어? 어? 아니! I was tired of firing people. 아니, 아니 정답은 알려주고 가셔야죠. 아, 개찝찝한데. Tired of destroying what my grandfather created. 더 플립트. 헐, 이제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네. I did what I had to do, and I got us back on track. 아, 이제 안 좋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구나. 긍정적인 글을 쓰지 않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글만. 데일리 헤이트래. 매일매일 증오. 정수기. 저걸 지워버리게 하는 거. 계속 착한 글만 썼던 애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만 쓴 게 아닌데, 그죠? 자, 마음만 먹으면은 그 누구보다 나쁘게 쓸 수 있는데 이때까지 참아왔던 거고 잘 안 되니까 봉인 해제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버원이 돼버리네. 되게 마음 아프다, 진짜. 매출 증가. 아,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원인을 파악하라니. 얘네도 원인이 뭔지 알고 있었는데. 난 모르겠다. 세상이 변해야 되는 것을 건을. 엄마야, 너 뭐야? 뭐 어디 하라고? 이렇게? 얘 여기로 가게끔 하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를. 아, 진짜 개같네, 게임. 너무 화가 나는데?
오. 아. 오. 오케이. 와우. 너무 어렵다 진짜. I got so caught up in the numbers. I wasn't thinking about the effect we were having in the world. 신문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근데 차는 좋아졌네? 낙잠 뭐야? 너니? 되지 않나? 배네? I began to wonder whether we were doing the right thing. 헐. 이거 만든 회사. 수영 그거 다이버 선수를 말한 그 신문사가 여기였네. 혼자 남았다. 오늘의 할 일? 할아버지 업적마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아, 여기 안 움직이는구나. 호액.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됐다. 그 같이 일했던 할아버지가 편집장이 된 거야? 아니면은 그 기사 보고 여기로 다시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간판. 헐,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해. 이 흰색은 뭐야? 어? 방금 갈림길이었어? 어야, 선택지였나봐. 내가 빨간색으로 가면 계속 나쁜 거 쓰는 거고 초록색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늦었대요. I made the world a worse place.
I ruined my family legacy.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진짜. 얘가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거밖에 없었을 텐데. 저거 폭발물이에요? 건물 부수려고? 어머! 아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 저 기사를 보고 저 은퇴했던 분이 빡쳐서 폭탄 테러하러 온 거였어? 헐. 아 진짜 다 미쳤네. 정상이 없네. 자 마지막이네요. 가봅시다. 얘 뭐 무슨 마법사예요? 예방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 아. 불꽃을 세 개를 이어붙여 가지고 약간 뿌요뿌요 같은 거네. 저 청장이 왔을 때 난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예방자가 뭔데? 그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를 예방하는 걸 예방자라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나. 이게 나야. 이게 뭐야? 정말 쉽군. Our job is to see bad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어, 맞네. 불행을 예측하는 거. Then we use the room to bring those places here and then prevent them. 좋은 일을 하는구만. 하지만 이것도 bad ending으로 끝나겠지. 단 거. 단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단발의 차이. 뭐죠?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세 개가 없는데. 어, 아, 오. 아, 오. 불과 물이 합쳐지면은 구름이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속성 변환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Would have led to the suffering of thousands. 조약으로 몇 천 명이 불행을 겪을 예정이래. He overslept. 귀여워. 빨간 드레스. 이거 드레스였니? 이건 물이겠죠. 동시에 세 개를? 아니, 두 개를? 빨아들이네? 아주 훌륭해요. 와... 군대에서 해야 될 일을 얘네가 하고 있네.
은퇴자. 어? 얘네는 왜? 물과 식물이 나면 어떻게 될까? 돌이 되나? 어, 증식하네요. 그리고 불태울 수 있어. 그리고 망했어요. 구름이랑 식물이요? 어, 아무 효과가 없네요. 불을 여기에다가 해서 미리 없애고 물을 합쳐서 이렇게 하면 되네. 그지? 애니 and I were the only ones who graduated. 애니와 나만 졸업에 성공했다. Being a preventer was a calling for me. I never expected to find love.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졸업하는 거야? 어? 새로운 시작. 저 파란 옷이 나지? 얼음이랑도 합쳐지네요. 그럼 물로 변하네. 사랑. 사랑이라는 요소가 생겼어. 아,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런갑네. 크리스탈볼. 이건 뭐야? 일단 이거저거 해보자. 하트 연결. 그렇구만. 어? 어? 아니, 불이 먼저 되네? 하트는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합쳐지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되네. 때민데. 어, 이렇게 해서 이게 떨어지면 이런 개색. 엥? 어? 엥? 어? 아니, 이 밑에 있는 얼음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냐고. 아, 불을 없애면 안 되고 구름을 없애야 되네. 불을 없애지 않고 구름만 없애서 얼음이랑 불이 닿아야지 이게 되거든,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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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떻게 없애? 물이랑 불 떨어지고, 떨어지고, 합쳐지고, 떨어지고. 와, 아이, 너무 어렵다. 근데 time passed and we settled in nicely. 임신했네. 마법사들도 이걸 쓰는구나. 아예 남자야. 그리고 we decided to try for a baby.
But it happened even quicker than we'd hoped. 둘 다 여잔 줄 알았어요. 창고. 이것도 뭐예요? 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그 바닥인가 보다. 불꽃이 개 트롤인데? 돌을 없애는 게 가장 관건이야, 지금. 이제 불과 물을 섞으면 구름이 되고. 나이스. But I looked into my child's future. 헐. It's a boy. 왜 불법적인 일을 해? Gabriel. He would die aged 5. 헐. Hit by a drunk driver. 음주운전사에게 치여 죽는 운명이래. 너무 억울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 이게 아기 방인가? 어? 마법을 엄청 많이 쓸 수 있네요. 빡쳤나봐요. 가브리엘, 내가 간다. 기다려. 이거 왜 안 합쳐져? 원래 불이랑 물이랑 합쳐지면 구름 되잖아. 뭐지? 어? 걱정 마, 고칠 수 있어. 잉? 아, 지금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법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나봐요. 원래 여기까지 와야 얘가 안전해지는 건데 지금 운명이 정해져 있어. 미래를 봐버려서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없어지네. 계속 죽음의 영역에 있는 거네요. 그러네. 뭘 하든 안 되네. I tried to stop it, but doesn't work that way. The room chooses what you can prevent, not you. I stayed with him till the end. 와, 진짜 억울하겠다. 미친. 아, 아이 방도 다 꾸며 놨는데.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뭔 뜻이야? TV? 맞네? 어? 뭐야, 왜 시공의 폭풍이 있어? 저 미안한데 뭐 했어요? 아, 이게 만화 두 개를 쓰는 거야. 이거를 여기로 소환하는 거네. 밑으로 떨어졌어, 물이. 아, 내가 이걸 정할 수 있네, 위치를.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나 바본가? 그렇군요. 불을 없애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어떡해. 구름을 없애. 와. 와. 진짜 어려워. 머리 잘 써야 돼, 이거. 진짜. 와, 저렇게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해. I didn't tell Annie. I had a hard enough time dealing with it myself. 아, 얜 그 사실을 몰라? 아직 애가 태어나지 않은 거구나, 지금. 얘 혼자만 봤네, 미래를. 진정한 친구. 여기, 이거. 어? 아, 곰돌이. 살려주세요. 물. 늘 없애봤자 딱히 아닌데. 계속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해서. 아씨. 또 엄청 고전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불로물을 만들고 이렇게 치우면 나이스. 나이스. A few weeks later I scried an upcoming fire. The owner had locked the fire escape to prevent break-ins. 어. 어떻게? 그래서 I took the lock off, allowing the occupants to escape. 오, 그래서 잘 된 거야? 반사된 모습. 거울이 있어? 아, 여기 있네. 어, 불 난다. 어떡하냐. 마나가 많군요. 일단 이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로 둘을 구조하고 완전 잣됐죠? 다시 처음으로. 어! 이걸 치우면, 그리고 이걸 치우면 뭐해? 왜 안, 밑으로 안 내려가죠? 어? 뭐야, 고장났어? 으아, 이상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I decided to do a quick sweep to make sure everybody. 대피를 못한 사람이 있어.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아우, 술이 문제야, 진짜. I recognized him instantly. 헐! 아들? 아들 음주운전으로 치워 죽이는 사람이야. 지금 미래에 얘를 발견했어요. The man who would kill my game. 가브리엘을 죽일.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죽일. 그 음주운전사였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불. 불 여기 있네. 안구하네. 얘 안구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 안구해줘요. 그냥 불로 가득 채워버린다. 와.
헐. 살인을. 설명. 아, 여기, 여기 설명. 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서 얼음을 치우면 그냥 이렇게 쌓여버리네요. 어, 이게 막혀 있어서 이거 안 써지는구나. 물음표 써. 그냥 왜 고민하고 있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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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저걸, 저걸 치운다고? 와. 상상도 못했다. 그 다음에 이거 치워? 아, 너무 어려워. There was an investigation, of course.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 Preventing is a big responsibility and the penalties are severe. Annie covered for me. 눈물. She said it was all by the book. It was ruled a mystery.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해서. 창고로 쓰고 여기를. 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까? 가브리엘. 아니, 어떻게 해서든 이 하트를 치워야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치우지? 오예. 구름을 먼저 치워야 되네. 그러네, 구름을 먼저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합쳐지고 합쳐지고 합쳐지고. 자! 미쳤어! Things were great again. Annie finally got to meet Gabriel. She was a natural. Much better than me. 아니, 근데 둘 다 여자네요, 확실하게. 둘 다 여잔데 어떻게 애를 낳았지? 마법의 힘인가? But I could finally relax. 수도꼭지?
months later, a cleanup crew found something. 어? A surveillance camera. 헐! Intact. 안 돼. It showed me locking him in. It showed Annie had lied. She sent us to separate prisons. She said... she said, since Gabriel was too young to remember us, it was best if he never knew his real family. 야, 그런 게 어딨어? Killing that man. I'd do it again in a heartbeat. I should never have let Annie and Gabriel get mixed up in this. I should have confessed everything. But I would never regret this thing at all. Because Gabriel didn't die.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거든. 이건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일단 죄를 숨긴 것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지. 어,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가브리엘은 살아있잖아? 제일 해피엔딩이다, 이 중에서. 제일 해피엔딩이다. 제발 우리를 선택해주세요. 저 말고 아이를 위해서요. 너무나 큰 고통을 난처버렸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니 이거는 진짜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엿같네? 뭐야? 누가 더 불쌍한지 가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문사보단 난 아이. 맞아, 신문사는 크게 불쌍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폭해가지고 뭔가 이제 후회를 하기도 전에 끝나버려가지고 좀 알쏭달쏭했죠. 얘네는 진짜 그냥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노력했지만. 아, 안 돼! 제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싫어요. 이미 충분히 고민했어요. 한 계단 앞으로 가네. 이거 이상형 올림픽 뭐 이런, 아 월드컵 뭐 이런 거예요? 꼭 제 잘못을 고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와, 근데 이 둘은 진짜 세다. 얘네 진짜 불쌍해. 얘네도 진짜 불쌍하고. 이건 진짜 세다. 이 결승이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요. 아, 나 생각할 시간을 줘요. 일단 더 불쌍한 건 이쪽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미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얘네는 아무 힘이 없었으니까. 얘네는 애를 살렸고, 얘네는 둘 다 죽었어요. 나 인디언 쪽으로 갈래. 인디언 짱. 너를 그냥 방치해뒀으면 안 됐었어. 난 단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수영 꺼져. 정말 죄송합니다. 알면 선택 안 받아도 뭐 딱히 할 말은 없겠지. 수영은 그거 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영광을 계속 누렸잖아요.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어요. 쟨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뭐 다 지 잘못이죠. 과거를 고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좀 더 나은 장소로 바꿀 수 있을 텐데.
행복한 삶을 살길 빌었습니다. 제발. 신문사랑 수영은 개인적으로 정말 불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 그래. 계속 죄송하죠. 왜냐면 내가 지금 불쌍한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로 지금 나뉘어지는 것 같거든요. 신문사와 수영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나도 내가 과거를 바꿀 자격 따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얹혀드린 실망감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전 단지 도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계속 반성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 제 걱정 따윈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께 상처를 드린 건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클레오.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란다. 절대 네 곁에서 떠나지지 않을 거라 약속하마. 떨어지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픈 마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시끄러워, 좀! 같은 말 좀 하지 마. 오, 1위가 됐네요?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가 제일 불쌍하긴 해요. 진짜. 가장 처음에 가장 충격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평화롭고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 화목한 과정에 질병이라는 게 닥쳐가지고 아이도 더 이상 뭐 이제 고통을 버틸 수가 없어서 자살한 거잖아.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깨? 어! 제 반대로 간다. 여전히 맛이 갔네. 어? 둘이 안 부딪히네? 좋아. 마지막. 어? 이번엔 같이 움직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I never should have given her the cure. I should have let her die. 잠시만요. 이 미친 선택을 한다고요? 돌아가서? 아니, 둘이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죽게 놔둔다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Take a step back, look around. I'm going round in circles with my feet back on the ground. Feel the warm sun on my skin. The world's so big, so much to see. It's a good day to begin.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보여줘봐.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그런 거면 이거 진짜 개... 개 쓰레기 똥겜 되는데? 뭐야,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에 걸린 채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추억만 최대한 만들고. 그냥 죽게 나. 이런 씨? 와, 미쳤다, 게임. 내가 이딴 게임을 지금. 아니, 난 둘 다 똑같다고 봐요. 그 전에 고통받았던 그 때랑 지금이랑 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야? 뭘 만든 거야? 뭐야, 자기도 죽었는데? 평생을 걸쳐서 계속 연구를 한 거구나. 시간이 부족해서 딸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인류의 길이 남을 약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군요. 죽기 직전까지.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또 하... 또 참 이게 참 인생이란 정말 잔혹한 것 같아요. 진짜 항상 해피엔딩만 있을 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뭔가 만족스러운 엔딩만 찾았었던 것 같아. 똥겜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면 보니까 되게 기분이 아리까리하네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엔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씁쓸하고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이들을 살리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연금술사. 다른 스토리도 다시 해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야. 뭐? 뭔 소리야? 선택을 다시 할 순 없는 건가? 선택하면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보고 싶기는 한데. 아, 이렇게 하면은 바뀐 거 보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네? 잣댐. 아, 이게 선택은 다시 못하나 봐요. 최후의 선택은 그냥 한번 보고 끝인가 봐. 그냥 게임을 다시 플레이할 수는 있는데 선택은 안 되나봐요. 그래요. 되게 찝찝하기는 한데 일단 포토그래프라는 게임이었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연금술사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겪었던 고통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조금 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씁쓸합니다. 뭔가 아, 다른 것도 좀 보고 싶긴 해요. 확실히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다 깬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걸 처음부터 완전 초기화해서 플레이하기엔 시간 투자가 엄청납니다. 퍼즐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른 엔딩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스팀에서 구매를 하셔서 직접 플레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포토그래프스였습니다. 녹화 종료.